형님, 예, 좀 전화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2만 원이 딱 좋아요. 이상순 4개, 이태형 2.5개 맞았어요. 예, 태형님, 마음의 표에 조진강이 좋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경미님, 네, 2만 원 정도가 딱 양호. 원주형님, 박군TV님, 저는 연금보건도 꼭 사고 있어요. 7조, 6조 위주로. 이태형님, 이상수 올리겠습니다. 끊겠죠유? 아, 제가 다시 또 했습니다. 다시 또 했어요. 끊겠죠유? 전화 와가지고. 그리고 수익으로 찍으세요. 이제는 그만, 엿김에. 왕후표 정신관계 좋고. 예. 이광석님, 사수출, 보물, 보벌 포함 나온 경우도 있어요. 저도 연금 샀는데. 물론 로또이니 정확한 답은 없음. 광석님, 부미님, 저도 연금 샀는데. 이광석님, 물론 로또이니 정확한 답은 없음. 네. 위리 팅크, 아, 전화 와가지고요. 전화 와가지고, 예, 전화 통화하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재기하거든요. 예. 위리 팅크요. 물론 로또이니 정확한 답은 없음. 아프리카 방송할까요, 다음에는? 몇명 해가지고. 아프리카 TV 방송할까요? 나중에. 박군TV님이 근데 진짜 로또는 운이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 그죠? 박군지 의원님 맞습니다. 예. 이태형님, 사수 중 2.5개. 예, 나중에, 박군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컴퓨터 2대도 돌리세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이게 지금 제 노트북이 사양이 지금 이게 안 돼요. 이게 노트북으로 하고 싶은데 사양이 안 돼서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노트북 좋은 걸로 사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할수 있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더 낫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게 막안 끊기고 방송이 참뭐 괜찮더라고요. 아프리카 TV가. 그래서 이제 한뭐 10분 정도 모셔가지고 저희 지금 계신 분들 있잖아요. 다 이제 카톡 있으니까. 그분들 이제 초대해가지고 뭐 그렇게 방송이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현재 당첨 원종님, 현재 당첨 출연수 둘이 2015년, 2014년, 2013년 출연하는 조합들이 대부분입니다. 무난한 번호 조합들이 2016년에 포함되어 있고요. 아, 그랬어요? 2013년, 15년, 2014년, 2013년 출연한 조합들이 대부분입니다. 무난한 번호 조합들이. 원주영님, 번호 대비 출연 조합 기준임. 예, 감사합니다. 군주 패턴 밑으로 퍼진 것으로 보아 역 3자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군주 패턴 밑으로 퍼진 것으로 보아 역 3자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 경제도 어려워서 로또도 사는 것 같아요. 박군TV님. 북미님. 로또맨님, 전재봉님 들어오시면 가능수 부탁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전재봉님 항상 남기신 것 같아요. 예, 이상수, 예. 전재봉님 들어오시면 가능수 부탁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전재봉님. 잠깐 메모해 놓게, 잠깐만요. 잠깐 메모할게요. 잠깐만요. 지금 잊어버리니까 메모할게요. 전재봉님, 부미미미님이
전재봉님, 전재봉님, 위상수 부탁. 부미부님이 전재봉님, 위상수 부탁. 예. 메모 해놨습니다. 금지 패턴 밑으로 퍼진 것으로 보여, 역정자. 요즘 경제가 어렵죠, 박원. 원주형님, 오늘 당번 합산이 177입니다. 다음 주 합산 났겠죠. 오늘 당번 합산은 171입니다. 다음 주 합산수는 낮겠죠. 안 보이네. 박훈TV님, 광성님, 작년 우리가 열심히 협동해서, 공유해서, 협동 단결해서 1등 하고, 아, 사과 한번 치자고요. 아흥, 부모님. 아흥, 네, 맞습니다. 광선님, 아, 사과 한번 치게요. 예, 광선님, 작년 기계 바뀌고 난 후 지속적으로 약기적으로 조련되어 잘 벗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회기로 빼실지 모르겠지만, 17, 18 이 두수는 나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박권팀, 그리고 로또를 보면, 패턴만 잘 보면, 진짜 똑같은 로또 번호도 있고, 그래서 로또는 1, 3, 7, 12, 15, 18, 22, 23, 32, 33, 34, 30, 40, 38, 44, 45 위주로 번호를 해야겠습니다. 광선님, 완전 딴 곳으로 가기에 자기 운도 잘 따라줘야죠. 맞습니다. 패턴만 잘 보면 진짜 똑같은 로또 번호도 있고, 로또는 1, 3, 7, 12, 15, 18, 22, 23, 32, 33, 34, 38, 44, 45. 광선님, 지금 3대3, 평균은 4대2죠. 지금은 3대3, 평균은 4대2죠. 예, 부모님 사과 한번 치게요. 예. 사과 한번 칩시다. 안 되겠네요. 그리고 박군님 번호, 이 번호 위주로 하신다 그 말이죠. 1, 3, 7, 12, 15, 18, 22, 23, 32, 33, 34, 38, 44, 45. 예. 지금은 3대3, 평균은 4대2죠. 아이고, 머리야. 광성님, 홀 4대, 짝 2, 홀 4대, 짝 2대가 대다수가 분포로 저는 그 수대로 평생 끌고 갑니다. 홀 4대, 짝 2대가 대다수가 분포로 저는 그 수대로 평생 끌고 갑니다. 예, 광성님, 자, 알겠습니다. 홀 4대, 홀 4, 짝 2, 홀 4, 짝 2. 대다수가 분포로 저는 그 수대로 항상 끌고 갑니다. 용준님. 용준님, 안녕하세요. 용준님, 반갑습니다. 예. 용준님, 반갑습니다. TT, 용준님, TT. 용준님, 이번에도. 이번에도, 제발. 이번에도 총선에 들었어요. 제발. 3등 했어요, 2등 했어요, 3등 했어요. 티티, 이번에도.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야.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정말. 이번에도. 예. 그 형님들 그 제일수 제 구간하고 좀 예상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박원팀, 그리고 로또 가게 저는 딱 단골 가게만 갑니다. 박원팀, 용준이 힘내십시오. 아이고, 저도 단무지 먹었습니다. 용준이 힘내세요. 아이고, 진짜. 유경호님, 로또는 어려워요. 꿈속 꿈에서 두수 3366 알려준 건데 반찬형에서 두 개 만든 거죠. 로또는 어려워요. 꾸면서 두수 336 알려준 건데 반자동에서 두 개 맞는 거네요. 경훈이, 와, 꾸면서, 와, 꾸면서. 이거는 패턴이 나와서 말인데요. 저번 주 올바른 3자, 즉 위상부의 3분포 전주 745 회역 3자 예상했는데, 그래서 20번대 버리고 했지만 실패. 아, 저번 주 올바른 3자, 즉 위상부의 3분포,
745의 역삼자 예상인데, 와, 20번째, 그리고 이게 20번째 구간에 버렸는데도, 예. 이번 주 버는 패턴은 역삼자, 즉, 반대 삼자 예상해봅니다. 역삼자. 역삼자, 즉, 반대 삼자 예상해봅니다. 역삼자. 반대 삼자는 어떤 삼 반대니까. 반대 삼자는,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죠. 요렇게. 그죠? 맞나요? 삼 거꾸로. 오케이. 어려우니까 재밌죠. 부모님.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역삼자. 삼 거꾸로. 알겠습니다. 역삼자. 역삼자로. 알겠습니다. 아휴, 내일 또 노숙해야겠네요. 노숙자로. 이번 주는 중앙에 도전해 보려입니다. 중앙에. 이번 주는 중앙으로, 중앙에 도전해 보려입니다. 극, 웃음. 이태양님, 5등 2개 맞았어요. 아이고, 그래도 단무지가 아니어서 그래도, 이등은 아쉽지만 그래도 2등 2개 그래도, 예. 5등, 이태양님 5등 2개 맞았어요. 축하드려요. 그래도 아쉽지만, 예. 5등 2개 맞았어요. 아깝다. 4등도 랄. 아이고, 형님들, 저 부탁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오셔서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좀 해주세요. 방문 좀 해주시고 많이 좀 봐주세요. 그쵸. 4등도 랄. 분명히님 잘하셨네요, 태양님. 단무지가 안 땡겨주면은 진짜, 그죠? 여기 좀, 나중에 이따 끝나면 좀, 와서 좀 봐보세요. 예. 감사. 이태형님, 감사. 예, 고생했습니다, 태형님. 예, 고생했어요. 4등 돌라, 그쵸? 아깝다, 두 개. 세계여행 계획했는데 이거, 해외여행 계획했는데 이거 무산됐습니다. 태양이 감사. 747 화이팅 하자고요. 네, 풍민이 감사합니다. 네. 네, 블로그 컴퓨터로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부모님. 블로그 컴퓨터로 들어가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유럽죠. 유럽. 저도 유럽. 스위스. 광성님, 한 번씩 토토로 로또 비충당 중. 예, 토토. 토토로. 예, 잘하시죠, 광성님. 한 번씩 토토로 오늘 경기 80회 도전.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지금 제가 핸드폰을 두고 있으니까 손이 아프네요. 허리도 아프고. 아니, 노트북을 진짜 좋은 거 사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겠어요. 아이고. 노트북을 좋은 거 사가지고 해야겠습니다. 진짜로. 아. 오늘 경기 80회 도전. 광수님, 화이팅! 네. 뭐, 이렇게 한 번씩 해도 괜찮겠죠? 예, 네, 뭐, 금요일이나, 이렇게 이제 뭐, 9시나, 뭐, 이렇게 저녁에, 그죠? 그지 않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도, 그죠? 금요일날.
토토 잘하시는 분이 토토도 잘하시는데요. 부미님도 토토 하세요. 이거 제주도 길이시면 카르텔 바로 옆 볶음밥 추천. 반자 잘 따라와요. 중박되었었음. 네, 과장님. 카르텔 바로 옆 볶음밥 추천. 반자 잘 따라와요. 다음 회차를 위해 전열의 정비에서 화이팅. 네, 경호님 힘내십시오. 예, 화이팅. 경호님 화이팅. 부미님도 토토 하세요. 부미미. 자, 나 왼손 놓고 씻는다 지금. 부미미님 하세요. 티티 카르텔요. 토톤 아니야. 부모님 토토 하세요. 아니에요. 크크 알아요. 아니 저 왼손 놓고 있어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예, 오타가 좀 나오네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예. 제주도 카르텔 옆에 가고 싶어요, 진짜로. 예. 나중에. 아프리카 TV로 통해서 또 한번 가기는 진짜 이게 그 좋더라고요. 시스템이 이게 그저 좋아가지고 한번 그걸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 고민 중입니다. PC방에 사든지 아마 한번 아무튼 고민해보려고요. 금요일날 하는 것도 괜찮죠. 생방 금요일날. 예, 토요일 전이니까. 내일 모의번호 광선님 내일 모의번호 나오는 날이네요. 네, 모의번호 나오는 날이네요. 모레구나, 월요일. 예, 모의번호. 예. 부모님 40회 때 1등 되신 분 김삼수 씨가 토토 잘 하시더라고요. 김삼수 40회 때 김삼수 씨가 토토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40회 때면 왠지 옛날인데, 그죠? 광성님, 오늘이 일요일 같은 기분,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광성님, 오늘이 일요일 같은 기분,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형님, 누나님들 다 힘내시고, 뭐, 저희가 하루 하는 것 아니니까, 그죠? 예? 그래서 기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하는 날까지 뭐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광선님께서 그래도 아쉽지만 그래도 5등 된거 그래도 4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도 그걸로 또 예, 또 하시면 되니까 예, 너무 이렇게 막 힘내십시오. 진짜 예, 할수 있다 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하게요. 저는 뭐 일단 노숙자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찌겠습니까? 그래도 기분 좋게 먹어야죠. 예. 그래도 남튼 오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자주는 못하지만 생방송은 이제 월요일 금요일 날 저녁에 해도 될것 같아요. 그죠? 생방송 금요 그때 이제 번호 분석을 많이 하고 같이 하게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토요일 날뭐 끝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아프리카로 해야 갈 때지 여튼 해볼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번호를 많이 공유를 하고, 또, 하면은, 예, 보면 저는 김사순 김저 저분 김삼수 씨 대단하세요. 저분은 똑같은 시간대에 2주일 내내 사서 공부해서 1등 되신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똑같은 시간대에 사서 예. 저분 다음 주부터 해보려고. 아,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진짜로 똑같은 시간대. 광선님 3, 14, 27, 38, 37, 40.
집에서 45의 나는 모의 번호. 예, 감사합니다. 34, 27, 28, 37, 40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 27, 28, 37, 40번. 34, 27, 28, 37, 40. 항상 모의번호는 잘 봐야 되는 듯 꼭 한 수는 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꼭 한 수는 출하는 듯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부모님,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똑같은 시간대에 한번 사보려고요, 진짜 저도. 예.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로. 예.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같은 가게에서 같은 번호로, 같은 시간대에 살려고, 저도. 예.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솔직히. 예. 항상 모의번호는 잘 봐야 되는데 꼭 한 손은 출하는 경향이 있네요. 11시까지만 해도 되죠? 11시까지만 할게요. 예. 네. 아유. 항상 모의번호는 잘 봐야 되는데. 형님들 또 고생했습니다. 또, 이렇게 편히 또 주무시고, 또, 새벽에 또 빨리 일어나셔가지고, 또 맑은 정신으로 또 공부하시고. 11시까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형님들 블로그 좀, 746회는 월요일 나옵니다. 예. 746회는 월요일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예. 746회는 월요일 나옵니다. 그리고 형님들 이제 블로그 좀 진짜 쭉 와주셔가지고, 예. 부모님, 저는 아침 시간 10시에 정확히 살려고, 아, 그러세요. 저는 아침 시간 10시에 정확히 살려고요. 아. 저는 아침 시간 10시에 정확히 살려고요. 예. 아침 시간 10시에. 부모님, 그거 좀, 사려가지고 보내주시면 안 돼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뭐 꾸준하게? 저도, 아, 하려고 한데. 이광사님, 와우, 전 밤 11시에서, 11시 30분,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 반자. 아, 반자. 그런 식으로. 저는, 전밤 11시에서 11시 30분. 아침 10시에 정확히 하라고. 예. 분명히 그 통계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10시 사가지고, 예. 이 번호, 가게가 나한테 주는 번호가 무엇인지, 나이가, 제휴수가 무엇인지, 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복귀 한 방 하고 자야겠어요. 예. 광사님, 진짜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예.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고장님, 언젠가는 될 겁니다. 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예. 연습생 대신, 이제 집에 보드 마크 사서. 보드 마크. 저도 사야 될 것 같아요, 보드 마크. 예, 진짜. 저도, 이제 노숙자 벗어나면은, 예, 보드마크. 저도 살 것 같아요, 보드마크. 예. 저도 사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드마크 사가지고. 예, 영상도 찍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광사님 너무 고생했습니다, 진짜로. 아이, 광사님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예. 진짜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나중에는 아프리카 TV나 해가지고, 뭐, 비공개라든지 아무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방송, 4월달에는 한번 그렇게 방송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번호를 이제 공유하고,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또 여기 오신 분들 안에서, 예. 이게 이제, 부모님, 네, 진간다리 삼각형 사선 이렇게 공부하면 된대요. 여번도 자동차 보니까 3개 이상 12번 나왔는데 제가 반가웠네요. 아, 3개 이상, 진간다리 삼각형 사선.
알겠습니다. 진검다리 삼각형 사선 11번 난 방관했네요. 강사님 제일 좋아요. 그죠? 저막 이렇게 그렇죠. 공부하기는 괜찮죠. 그렇게 하기는. 네, 아무튼 예, 이제 영상도 좀 많이 봐주시고 예전 것도 많이 있으니까 봐주시고 또 블로그도 많이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 저 지금 너무 좀 팔이 아파가지고 또 나중에 영상은 이제 꾸준히 올리는데 이제 또 예, 좀또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날또 생방송 하겠습니다. 예, 9시 정도나. 뭐, 9시가 좋을 것 같아요. 환자 분석 좋죠. 예, 환자 분석 좋죠. 9시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9시, 항상 9시 정도. 예, 환자 분석 좋죠. 예.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나중에 봬요. 예, 영상으로 봬요. 감사합니다. 환자에도 출했죠. 예, 그쵸. 예, 과장님. 네, 들어가 볼게요. 예. 김삼수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로또면, 예. 36 김삼수님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36 36 네, 저도 예, 가볼게요. 채팅. 예.